이제 막 어둠이 걷힌 이른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설 채비를 하는데요. 움직임이 불편해 보이는가 싶더니 침대에 걸터앉은 채 미동조차 없습니다. 가쁜 숨까지 몰아쉬며 힘겨워하는 모습인데요. 성수야. 참다 못해 다급히 누군가를 부릅니다. 성수야. 성수야. 네.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 아들 성수 씨인데요. 많이 아파요. 예? 네. 네? 어디가? 속이 많이 아파. 약 하나 먹자. 어? 약 먹고. 또 통증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이럴 땐 증상을 완화해줄 진통제부터 먹어야 하는데요. 배 아파. 지금 어머니가 속도 불편하고 속도 아프고요. 지금 배도 되게 안 좋고 지금 뭐 허리도 수술했는데 지금 앉으면 오래 못 앉았어요. 못 앉았고 지금 아픈 데가 지금 많이 있어갖고요. 아파갖고 걷지를 못해 뼈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10년 됐어요. 한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복된 일상. 최근 들어 다리 떨리는 증상까지 더해져 걱정입니다. 이제 아프면은 이게 다리가 계속 이 통증이 있으니까 너무 아프면 다리가 더 심하게 떨어요. 아프실 때는 계속 다리를 떠세요, 그럼? 예. 이게 언제부터인지 다리가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프면은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리를 떨어요. 처음에는 다리를 안 떨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힘겨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성수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열심히 다리를 주무르는 것뿐. 그 노력이 통한 걸까요? 누울래? 응? 통증과 함께 시작된 다리 떨림은 멈췄는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어머니. 주무셔. 죽 만들어 놓을게.